서방전차와 하이마스를 동원한 우크라이나군의 봄 대반격이 임박했습니다. 발등에 불이 떨어진 러시아의 대응은 크림반도 접경지에 참호와 대전차 장애물을 설치하는 것입니다. 우크라이나군의 공격에 방어막을 치는 것입니다. 미국 일간 워싱턴포스트는 3일 러시아군이 크림반도 접경지역에 참호를 깊게 파고 용의 이빨로 불리는 콘크리트 장애물 등을 설치했다고 전했는데요. 상업위성업체 막사의 인공위성 사진을 보면 최근 수주일 만에 크림반도의 북부 해안 지역 등 우크라이나와 인접한 지역에 여러 겹의 참호가 길게 구축된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워싱턴포스트의 분석 결과 참호는 150cm 깊이로 만들어졌으며 일부 참호는 전차나 장갑차 등도 빠질 정도로 더 넓고 깊게 파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소셜미디어에서는 지난 한 주 동안 러시아군과 와그너 용병들이 용의 이빨로 불리는 콘크리트 장애물 등을 크림반도로 옮기고 있다는 게시물들이 올라왔습니다. 이는 러시아군이 우크라이나군 공격 예상 지역의 전차 등의 통행을 막기 위해 설치해둔 것으로 추측됩니다. 워싱턴포스트는 러시아군이 크림반도에 참호 공사를 서두르면서 소련 시절에나 쓰이던 장비도 투입했다고 전했는데요. 소련 시절 개발된 참호 건설 장비인 BTM3는 땅이 얼어붙은 상태에서도 시간당 800m씩 참호를 판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참호 건설을 더 빨리 진행하기 위해 민간 용역도 모집한 것으로 알려졌죠. 러시아군의 크림반도 요새화는 레오파르트, 챌린저 등 서방 전차를 앞세운 우크라이나군의 대반격에 대한 두려움으로 해석됩니다.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이번 전쟁으로 내친김에 크림반도도 되찾겠다고 공언한 바 있는데요. 하지만 푸틴에게 크림반도란 러시아 대통령으로서 자신의 위상을 공고히 해준 성지와도 같은 것. 러시아 군사 전문가인 이언 마트비에프는 푸틴에게 크림반도는 신성한 암소와 같다며 크림에 무슨 일이 생기면 러시아군이 바로 달려올 것이라고 말하기도 했을 정도죠. 그러나 우크라이나로서도 단순히 옛 땅을 회복한다는 의미를 넘어 경제적으로도 크림반도가 필요합니다. 러시아가 크림반도를 거점 삼아 우크라이나의 해상 무역로를 봉쇄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최근 우크라이나는 러시아 본토 깊숙한 곳까지 드론이나 특수부대를 동원해 타격하며 긴장을 높이고 있는데요. 지난해 헤르손을 수복했던 우크라이나의 성동격서, 크림반도의 운명은 어떻게 될까요?